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저번 주 너무 재밌었어요. 아유, 별 말씀이세요. 무기 나오고 막. 네. 또 그 제가 말주변이 없습니다. 네. 저 원래 산에서 기도만 하셔가지고 네. 아마 보시는 분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 잘하시던데. 아유, 별 말씀. 아유, 뭐 좀. 그분 말고 또 궁금한 게 또 네, 네. 다른 그런 많이들 하잖아요. 뭐 병 굿도 하고 뭐 귀신 들려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병원에서 못 고치는 그런 암 말기 환자가 뭐 구술해서 나왔다는 얘기도 저도 뭐 종종 듣긴 하는데 혹시 그런 일은 없으셨는지? 많죠. 많은데 이제 오래전 일인데 제가 저 삼양동에 네. 아시던 허보살님이 한 분 계셔요. 지금은 이제 안 계시지 이제 열반하셔서 계신데 그분은 제가 인연을 줘서 한때 이렇게 이제 좀 서로 이제 소통을 하고 지낸 때가 있었는데 부탁을 이제 하더라고. 아. 예. 그때는 이제 제가 또 이제 전화가 있을 때요. 예. 막 급해 좀 와줬으면 해. 좀 막 찾더라고. 그래서 이제 갔어. 가니까 젊은 이제 자매 같아. 젊은 여자분이 두 분이 계시고 이제 노모가 한 분 이렇게 세 분이 오셔서 그 이제 보살님 법당에 앉아서 계시는데 제가 들어갈 때도 울고 계셨고 울기만 해. 말 좀 나는 거래 제가 보살님한테 눈치를 줬지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아 절 보고 좀 보라는 거요. 제가 뭐 그래 아니 제가 저는 사실 이렇게 처음부터 혹세무민 하신다고 점사를 못 보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그런 기도를 하다 보니까 빙의가 됐거나 신으로 이렇게 가리를 못 잡아서 이렇게 고통받는 제자들은 지나만 가도 뭐가 되게 잘못됐는지 알아. 근데 점을 보러 가면 사소한 얘기는 못해. 근데 이제 오래전 그때도 근데 이제 보니까 울기만 하시는데 이 손목에 붕대를 감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건 누구나 뭐 제자가 아니라도 보면은 그 상황에 보면 초상집 상황인데 이 붕대를 감고 있으니 아 이 손목을 자해를 했구나 제가 이제 그래서 뭐 이러니 저러니 저는 전보는 사람이 아니니까 원인을 해결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뭐 원인을 찾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하니 이 노보살린도 모른대 말 한마디 안 하고 울기만 하는 이제 손님들도 울기만 하지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일을 좀 합시다. 무슨 일이요? 아니 죽을 지경에 죽고 싶어서 손목을 그을 정도로 고통스러우면은 이 문제를 풀어야지. 그래서 이제 이제 보살님 이제 노보살님 신도 분이시니까 이제 얘기하시라 해서 급하게 날 이제 바로 이제 오늘 같으면은 이제 지금 장을 봐서 이제 밤길을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신령리전에 이제 오늘 일사를 구하고 이제 이렇게 법문을 하죠. 예, 축원을 하는데 축원을 한 석을 하고 잠깐 쉬었다가 두 석을 했어요. 제가 어떤 이제 얘기를 이제 했지. 제가 아는 견해에서 지금은 이제 현대 의학이 발달을 해서 우리가 보는 견해는 이게 어떤 귀신 장난인데 현대 의학으로 병명을 붙이자 하면은 이게 모든 비슷한 병을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이제 몸에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면은 이게 이제 면역성 결핍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데 그 환자가 이제 그 손목 감고 있는 사람이 맞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대화를 끌고 나가다가 갑자기 대답을 하니까 아차 싶은 거야. 어디서 대답을 했지? 응? 그 이제 그래서 제가 면역성 결핍증 하니까 그 병명이 있더만요. 에이즈라고 하는 것도 그 영어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네. 그쪽에는 관심도 없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대화를 이제 첫 이제 하게 됐어.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에이즈를 합니까? 이러니까 예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럼 얘기를 한번 해보셔요 하니까 이 젊으신 분인데 중국서 옥장사를 했답니다. 한국 사람인데 중국 가서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교류 이제 막 해가지고 왕성하게 이렇게 하고 할 적에
장사를 하는데 이 몸살 기운이 너무 나서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가니까 다짜고짜 그냥 강제 추방을 시키더라는 거야. 이제 거기서 보고가 올라가고 했겠죠. 그래서 이제 무슨 진단서 같은 거 주고 한국 가서 병원 가라 하는 거 가라.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거기서 대충 들었겠지요. 대학병원을 이제 가서 검사를 하니까 이제 그렇게 나온 거야. 에이즈라고. 살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청천벽력이야. 그래서 거기 이제 검사를 하는데 거기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린다네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대학병원을 간 거야. 갔는데 똑같이 나오니까 이제 그만 이 좌절을 해서 이게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에이즈라고 하는 병이 이렇게 가족끼리도 좀 끓이던 시절이라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죽으려고 이제 손목을 끊는데 거의 피가 다 쏟아져서 거의 뭐 의식도 불명 상태에서 이제 간신히 이제 어떻게 이제 발견이 돼서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가서 응급 조치를 하고 수혈을 하고 해서 이제 깨어난 거예요. 깨어나서 퇴원을 하자마자 요 보살님 집에 오신 거야. 이제 딸을 데리고 자기가 이제 이 모친이 다니는 이제 보살님 집이니까. 근데 말 한마디 안 하고 울기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일을 들어갔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은 제가 벌칙에는 귀신 장난이니까 이렇게 이제 일을 이제 하고 하니까 한번 이 일을 마치시거든 날이 새시면은 한 번 더 가서 검사를 해보셔요. 이렇게 자기는 못한다는 거예요. 창피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내가 그 입장이 안 돼. 내 관계가 타인의 암보다 더 아프다 하는 건데 그 수치심 말로 표현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치마는 그래도 살자고 이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속는 셈 치고 한 번 더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제자 짧은 공부로 벌칙에도 귀신 장난인데 그렇다 하면은 다행이니까 그래서 이제 일을 잘 했어. 잘 하고 이제 검사를 받기로 하고 이 결과가 나오려면 일주일이 걸린다는 거야. 일주일이 이제 다가오니까 제가 불안불안한 거야. 가슴이 두근거리고 전화 올까 봐 겁이 나고. 근데 그 이제 뭐 일요일이 주말이 끼고 이래서 열흘이 이제 걸렸다라고 전화가 왔어요. 불안해서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겁이 나서. 그래서 이제 받았더니 이거 이 사람아 빨리 와보라는 거야. 옆에서는 또 막 대성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요. 아이고 어떻게 가겠어.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일찍 올라간다고 이제 간다 하니까 안 된대. 직원으로.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뭐 필요한 게 있어서 뭐 생필품 좀 이제 구하고 이러려고 잠깐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전화도 안 되는데 있다가 이제 이제 전화 확인하러 한 번씩 이제 전화 되는 거리까지 제가 이제 확인을 한 번씩 이제 할 때고 이랬는데 그래가지고 갔어요 이제. 그걸 갔는데 도저히 뭐 문을 열고 못 들어가겠는 거야. 불안해서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소리가 이제 전화상으로 들리니까 그래서 담배 몇 대 피우고 진정시켜서 각오를 하고 들어갔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아이고 이 사람아 얼로락 하고 이거 이제 일하신 분이 붕대 그 이제 그 환자분이 내 다리를 들쑥잡는 거요. 깜짝 놀랐죠. 그런데 감사하다면서 절을 하시는 거야. 오진으로 나왔다는 거야. 오진으로. 내가 일을 해드렸지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중국에서도 에이저 추방당해. 한국 대학병원 두 군데에서도 에이저. 그래서 죽으려고 그었어. 대학병원 두 군데서 오진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나를 깨우치게 된 기회가 된 거지. 눈에 보이는 형상이 있는 귀신도 중요하지만 형상이 없는 귀신, 살, 병마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이제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아까 그 천부경 그거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이무기가 스스로 좋은 데를 이제 좋은 법문을 해주면은 그 기운 받아서 상천하겠습니다 할지게 내 그릇이 이렇게 작고 내 공부가 이렇게 짧구나 느껴서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어느 시절에 이렇게 이제 제가 이 세상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렇게 법문이 자꾸 내려요.
근데 그거를 우연한 기회에 알고 보니까 그게 천부경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여쭤봤지. 예. 성인 할아버지요, 도대체 이 천부경은 무슨 법입니까? 하니까 선법이다 이러시더라고. 선법? 그럼 선법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동화법이지. 아, 그때 제가 이제 다시 또 깨우친 거죠. 아, 악신을 악으로 때리고 어? 하는 것보다 어? 강제 철거를 말하자면 퇴거를 시키잖아요. 퇴마를 한다 그러지. 잠시거든. 그런데 어느 악신, 어느 우리 인간만 봐도 그렇잖아요. 스스로 깨우쳐서 어? 내가 선한 마음으로 돌려놓는데. 아, 동화법. 밝은 어둠조차도 밝은 기운에 스스로 어? 깨우쳐서 자력으로 깨우쳐서 밝음으로 가고자 하는 어? 이 선법이라고 하는 동화법이 이렇게 좋은 법이 있구나 해서 이제 제가 천부경을 접하고 오랜 세월 천부경을 이제 그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그에 이제 대한 이제 또 어 조그마한 법이 내려서 어 지금은 이제 웬만한 모든 이제 제가 이제 산소일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이제 어 들어오고 이제 의뢰를 하고 예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강명신을 이제 같이 또 이제 그 뜻을 받아서 비로자는 부처님이 나리시면서 강명신을 또 이제 그 뜻을 이제 제가 교쳐서 이렇게 지금은 신을 받아주는 일도 이 도제자들은 특히 이렇게 가리가 잘 안 잡힙니다. 그런 제자들은 어, 같은 물이라도 벌이 마시면은 꿀이 되고 뱀이 마시면 독이 되잖아. 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이 경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 신을 어 이렇게 이제 강림을 시킬 수도 있고 천도를 시킬 수도 있고 조그마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어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팔도에 아는 제자님들이 그동안 세월에 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이 스스로 이제 안 되는 데는 저를 많이 찾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 때로는 이제 그렇게 또 때로는 또 이제 이렇게 신법으로 또 가고 어 이렇게 합니다. 이북제자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 모르겠네. 이북제자가 유명한 제자들 찾아가지고. 근데 이제 산에 제가 이제 그래요. 어, 우연한 기회에 그 이제 왔는 제자가 한 분 찾아왔는데 네. 이 탈북민이더라고. 탈북민이라 하는데 제가 보니까 돛줄 제자야. 그런데 내가 듣기로 한국에서는 뭐 이북신 이북굿 유명하잖아요. 어, 그 제자를 보고 이제 제가 또 어, 이북 제자도 제가 여러 이제 또 이제 이렇게 어, 인도를 해준 예, 게 있는데 어, 자기가 팔도를 다니고 탈북을 해서 어, 그렇게 이제 고생하고 여러 선생을 만났더라고. 만났는데 계속 실패를 한 거야. 어. 그래서 이제 저를 어떻게 이제 얘기를 듣고 찾아와서 제가 이제 기도하는 법이라든지 어, 그 제자의 근기에 맞는 그 주력에 맞는 이런 기도법을 알려주고 그 성인을 찾아드려야 되는 거거든. 그죠? 12신명 아무나 뭐 누구라도 있잖아요. 다 찾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몸주 주장신이 누군가 어, 그 주장하시는 분이 분명히 따로 계시거든. 그렇죠. 예. 그런데 실제로 이북굿을 하는 제자들이 그 제가 얼마 전에 이북굿을 하는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은 3대가 이북굿을 하시는 분이에요. 강신무죠. 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막혀서 못 불려. 어? 한 4, 5년 전부터. 그런데 그 제자들이 또 이제 같이 못 불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결자 해지를 못했어. 우대에서 신이 이 자손들을 분리주려고 꼭 오시는 게 아니다. 그분들도 원풀고 한풀고 어? 이렇게 말하자면 업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오시는데 제자를 삼아서 오시는데 그러면은 이북굿을 하는 신은 계속 이북굿만 하나?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들도 어? 때가 되면은 이 상천을 하시고 또 어? 더 공부를 하신 분이 오시면은 3대에 걸쳐서 늦을 뿐이지 결자해지 당대에서 해결을 못했으니까 자손을 타고 내려왔을 뿐이지 그 제자는 보니까 그 신엄마를 하시는 분은 벌써 돛줄로 바뀌었어. 그런데 자기 배운 습이 있으니까 그 까르마에
어? 내 아상에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막히고 제자도 막히고. 예, 네, 그런 경우들 많아요. 그래서 아니 실제로 나는 이북에서 온 제자들이 어? 헤매고 나를 이렇게 만난 제자들이 또 연착해 만난 제자들이 이북에서 온 제자들이 다 돗줄 제자예요. 그런데 어? 이북에서 온 제자도 돗줄 제자인데 왜 남한에서는 굳이 막 이북굿 이북신을 그렇게 막 찾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아 이북 주력이 있다고 네. 타살구설하고 군웅을 막 이렇게 피군웅을 풀고 해야 되는 건 아니더라. 그 주장 신이 이제 어느 분이시는 신가 그분을 잘 알고 가시고 그리고 그분들도 때가 되면은 이제 징거 받듯이 우리 인근들 직장에서 징거 받듯이 신계에서도 그 신의 자가 다 있습니다. 그게 맞는 그래서. 상천이 되고 또 새로운 이제 더 높으신 신령이 내리면은 또 그 주력이 바뀌는데 몰라서 좀 헤매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죠. 선생님 얘기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겼는데 이게 뭐 테마 쪽이나 이렇게 병구 많이 하시잖아요. 산에서 이렇게 기도 오래 하셨고 그러면 저희가 가끔 이렇게 뉴스를 보든지 아니면 이렇게 사건 사고 같은 거 보면 이건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그럼 뭐 범죄 같은 건지 같은 거나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그 진범이 잡혔잖아요. 그 화성 연쇄살인.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저는 가끔 보면 제가 이런 쪽이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처음 진짜 뭐 비행기가 든 거 아닌가.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행동이잖아요. 일반 상식적으로 뭐 폐륜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선생님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말입니다. 제가 보는 이제 제가 실제로 만나본 일도 없고 대면해본 일도 없고 그런데 많은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신적인 부분이 영적인 부분에 어떤 조화를 받아서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죠. 이제 그래서 내가 폐륜을 저지르고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사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또 타고난 천성이 이 살을 타고나고 이렇게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는 의식 계획이 안 되지. 그런데 어떤 영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은 고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태생 자체가 그런 사람은 방법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육신의 문제를 신으로 다스리려고 하면 안 되지. 신은 신으로 다스리죠. 신으로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히 신으로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제자 근기에 따라서 쉽고 어렵고 또 내 능력 밖에다 하는 일들도 간간이 제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지 뭐 우리가 있잖아 제자가 실제로 내가 최고잖아. 그러면은 이 세상이 왜 그 오랜 세월 이렇게 돌아가겠습니까? 역사라 하는 게.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더라. 그리고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처작주 입처개진이라 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사실은 법당이 없잖아. 아직까지. 그죠? 수처작주. 내에 머무는 곳이 내가 주인이 되면은 내 머무는 곳이 입처개진이라. 곧 진리요. 이제 말하자면은 해탈의 자리다 이거지. 그러면은 내가 주인공이 되면은 우리가 죄 짓는 사람은 봐봐 죄를 딱 짓는 순간에 내가 탁 들켰어. 머리가 이 이성이 놀랍니까? 이 마음자리가 놀랍니까? 마음이 놀랍죠. 그렇지? 그러면 우리 인간이 마음을 따라가는 게 맞겠어? 이성을 따라가는 게 맞겠어? 이성을 따라가야 되시는데? 네? 어렵잖아요. 그치? 이렇게 말하자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 차이지. 네, 네, 네. 그런데 세상 이치를 바로 알고자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네. 이게 이제, 삼위일체, 몸과 마음과 정신이 하나가 돼서 돌아, 이렇게 이제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이제 경지를 가면은 우리가 견성을 한다, 이제. 견성을 하면은
성불이 온다는 거잖아. 견성성불이잖아. 예, 몸과 마음과 육신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우주의 기운을 내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동문에는 뭐 이 기를 많이 논하는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신을 받드는 제자지만은 이 제자도 기도를 많이 해서 기운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술이라 하는 도술도법 하는 이 술, 부리는 술, 내 조화가 나오는 거지. 그렇죠. 예, 그죠? 신은 영, 그래서 이 기도를 게을리 하면 안 된다.